여러분, 동사 캣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죠? 그냥 단어 하나인데 왜 그렇게 쓰임새가 많을까요? 오늘은 캣의 모든 것, 이거 알면 캣 끝. 캣을 활용하여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캣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죠. 캣의 본질은 변화예요. 이러한 펜이 없다가 생기면 변화죠. 이럴 때 캣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get의 형태 변화 한번 알아볼게요. get은 현재 시제 get, 과거 got, 과거분사 gotten, 현재분사 getting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우선 첫 번째부터 어떠한 get의 대표적인 뜻 네 가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get은 become, 되다란 뜻이에요. 상태의 변화예요. 뭐가 없다가 생기거나 뭐뭐가 변화하거나 이런 change, 변화를 get을 쓰는 거죠. 변화에 되다, become. 첫 번째,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It's getting cold. 점점 변화하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그럴 때 get을 쓴다. It's getting cold.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점점 나아지고 있어. 제가 뭔가 점점 나아지는 거죠. I'm getting better. She got angry. 화가 났어요. 그녀는 화가 났어요. 어떤 변화, 감정의 변화. 그래서 become, 되다, change, get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obtain, 얻다예요. 얻다. 얻다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얻다, obtain. 예문을 볼게요. She got a phone call.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두 번째, get a new car. 새 차를 뽑다. 새 차를 뽑는 거죠. obtain, 얻다. get a job, 취직하다. get a discount, 할인받다. get a discount, 할인받다. 환불을 받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get a refund, 환불을 받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obtain, 얻다의 뜻이 되겠어요. 세 번째, possess, 소유하다. 얻다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하다, possess. 세 번째, possess. I got a dog. 개가 생겼어. 개가 생겼어. I got a cold. 감기 걸렸어. I got a hangover. 숙취가 생겼어. 숙취 있어. 숙취가 생겼어. hangover. 숙취란 뜻이죠. I got a new boyfriend. 새 남친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possess, 소유하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없다가 생기는 변화죠. 네 번째는 현재 완료를 써서 지금도 이 상태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I've got a dog. 개를 키워요. 근데 앞에 문장과 다른 차이는 I got a dog. 개가 생겼어. 지금은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니까 I've got a dog. 개를 키워요. 개가 생겼어요. 지금도 개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I've got a cold. 감기 걸렸어요? 지금도 감기 걸린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have got, 여기서 have got이 나와 있는데요. I've got, have got이라는 것은 그냥 have의 구어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have의 구어체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I've got a cold. 감기 걸렸어. 네 번째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get은 도착하다.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거기에 어떻게 가는 도착하는지 아니?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아니? How to란 것은 방법을 말하죠. 방법. I just got home.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 I got there at 7:30. 나는 7시 반에 거기에 도착해요. 이렇게 해서 get, 도착하다. 어떤 위치의 변화를 말하죠. 도착하다. 위치의 변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get 변화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et,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이 get의 대표적인 변화로서의 의미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